성가대 찬양이 너무 힘차고 좋았어요. 제가 성가대가 너무 일찍 올라와 가지고 왜 있길 줄 알고 오셨나 했더니 연습할 게 없어서 다 일찍 올라오셨다. 어디 보자 그러고 제가 봤더니 정말 연습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어, 가사도 좋고 힘있게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찬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에... 교회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그 많은 설명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보이는 다른 것들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영적인 가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그런 어떤 말씀씀입 입각해서 하하생생해해수있 있는 회회에한한림이이지지가 있다면 바로 배라라생생합합다다배 배도 참 종류가 많아요. o n g So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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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에,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바다를 에, 지나서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을 찌를 향해서 함께 가는 그런 배와 같은 에,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도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에, 보면은 상선 이렇게 뭐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상선이 있고 또 사람을 나르는 여객선이 있는데 여객선에도 보통 여객선이 있고 또 크루즈가 있고. 교회가 뭘까 상선은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 껍데기만도 아니고요 또 어, 여객선이라고 생각하면 이 크루스는 절대로 아닐 것 같고 뭐 놀고 먹자고 모인 뭐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객선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목표비를 향해서 가지만 사실 여객선은 그 안에 어떤 커뮤니티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는 없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목적만 있을 뿐이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군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목적지를 향해서 또 목적을 향해서 임무를 향해서 서로 하나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그러한 어, 그러 어떤 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군함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적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 놓으신 것은 악한 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힘을 합해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아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있을 때 강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교회는 왜 싸움터에 있게 되는 것이냐?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회 올때 많은 분들이 왜기업옵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한 면에 평안과 구원과 안전과 그러한 감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시샘하는 그런 적들이 또한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된다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시작이 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또한번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시샘하고 그것을 파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의 도전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평강과 구원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영적인 적들과의 싸움의 한 차원이 있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평안한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 미국은 에 경제적으로도 어 안정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평안한 나라죠 그런데 사실은 동시에 미국은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전쟁도 사실은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력이 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평강과 안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도 영적 전쟁의 긴장을 알고 준비하는 성도와 진정한 평강과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전쟁에 대한 긴장이 없이 준비 없이 그저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속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진정한 감격과 감사와 영적인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실패와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배를 침몰시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게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이라고. 해요. 교회를 침몰시키고 믿는 자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 악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것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의 유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미국에 오셔서 수정교회의 히스패닉 사역을 감당하셨던 부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에, 이런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가,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해군생활이다 이것이 에, 많은 사람들에게 에, 도전을 주어서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크루즈가 아니라 아, 군함과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교회가 이런 크루즈가 아니라 아, 군함과 같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강한 사명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군함에는 분명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사명을 가지고 움직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해하는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 그리고 영원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그래서 교회가 중보기도 세상을 향해서 중보기도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로 일정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자꾸만 기억을 해야 돼. 그것을 잊게 되면은 초점이 예, 하나님에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 미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갈등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밖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밖에서 하는 데지 안에서 서로 씨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재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표류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 그 목적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그 선포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그 일부 시간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보를 잠깐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교회 목적선언서를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목적선언서 하나님께서 우리 최일 제일, 제일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임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벌써 수년 전에 만들어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체리일 제일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로서 불신자를 초청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영적 훈련을 통해 신앙을 성숙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 목적을 두며 이 목적이 이 세들에게 지속되도록 힘을 다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섯 가지 항상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예배, 양육, 교제, 그다음에 전도, 선교, 그다음에 이세 교육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또한 가지 교회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교회가 군함과 같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뭔가 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인데 이제 아직도 강약한. 강약.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 을 향해서 무장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교회도 무장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 예배서 6장에 보면 그 무장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개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게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데 한 가지는 방어형 무기가 있고 또한 가지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어진 전신갑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검 해놓고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령의 검으로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가는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어요.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묵상할 때에 그것이 그저 인포메이션 어떤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기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는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성령께서 능력을 바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우리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 교회 속에서 그냥 40일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읽혀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요번에 사순절 동안 우리가 특별 집중 모임을 하면서 신약 통독을 했는데 몇 분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해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또한분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그동안에 사순절 40일 캠페인 했는데 이번에 역시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분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신 분의 그 글을 간증 겸해서 제가 함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 캠페인을 마치고 사순절 시작과 함께 교회에서 신약 1독을 시작했습니다. 40일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는 것을 주일 예배 후 속별로 모여 앉은 소건들이 함께 문제를 읽고 풀면서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기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문제지에 정답을 기입해야 하는 것과 발췌한 성경 구절을 주관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내겐 십자가의 고난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기, 신앙의 기초가 부실한 나로서는 신약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찬찬히 읽고 묵상하는 어, 하게 될 것이라는 어, 생각을 하니 좋은 기회라고 받아졌습니다. 아주 오래 전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들락거리던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긴 했지만 세례 받은 후에 내 신앙은 여전히 불량품이었습니다. 언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꼭한 번은 읽어야겠다는 지혜서인 시편, 자문 그리고 전도서에 도달하기 전에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과 도저히 납득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진도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번 성경일독 캠페인이 시작되자 일주일에 약 10시간씩 신약일독을 7주간에 걸쳐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유한계시록까지총 70시간을 소유한 셈입니다. 의문투성이라 포기했던 구약성경과는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서부터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 승천 그리고 이방 전도를 위한 사도들의 전도 여행, 더 나아가 사도바울의 논리 정교한 서신 등이 모든 사건들은 마치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착각이 될 정도로 나를 감동 감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 들쑥날쑥 잡히고 걸리는 구절만 대충 읽었던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루에 읽기로 된 분량이 며칠 분량으로 한꺼번에 읽게 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카리스마에 혼이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세는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난뒤 극을 달했고 간간히 떠올랐던 떠올렸던 의심과 혼돈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혼탁한 내면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방이 하나 생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모태 신앙이 아닌 것을 안타깝게 했던 적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세상의 쓴맛 단맛은 어느 정도 경험한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의로움과 목격자인 사도들의 증거와 확신에서 시작된 전도 사역과 순교가 더 절절하기에 오히려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지금 이런 나의 고백도 어쩌면 일시적인 해프닝이 되고. 나는 다시 예전처럼 영혼도 행함도 없는 물색 없는 교인 행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비록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성경에 몰입을 하여 감동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교회측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나의 절망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만 희망을 발견한다. 또 나의 의심과 의문을 내어놓을 때 나는 믿음을 얻는다. 신약 통독책 410쪽에 나와 있는 제프 아담스의 어록에서 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그때 회개하게 되어 그때 악한 영의 도전으로부터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의 이메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40일뿐 아니라 앞으로 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셔서 악한 영의 도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 교회가 군함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 뭐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 군함 안에 있는 군인들은 선장의 최고의 통치하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 절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고 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죠. 물론 교회가 뭐 군대식인 어떤 계급 사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군대가 그리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유기체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할일 없이 뒤짐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응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 어떤 계급을 위해서 또 포상을 받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힘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군함으로 생각하나 아니면 크루즈로 생각하나 우리가 교회 함께 있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 크루즈처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지적을 해볼 테니까 혹시 거기에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내가 교회를 군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크루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지금 첫째,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여객을 여, 크루즈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있기 때문이죠. 군함은 다른 사람에게 불평해 보다는 자기 훈련에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가지는 프로그램의 재미 프로그램이 재미 있어야 움직인다면 크루즈를 타고 있는 거예요. 군함을 타고 있는 사람은 재미보다는 그 임무와 의미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부담되고 그냥 쉬고 편하고만 싶다면 크루즈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군함에 있는 사람들은 맡겨진 일을 당연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며 자기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 동영상 이 분짜리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군함과 크루즈에 대한 어떤 비교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지금 이배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그 세월호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네니불 켜주세요. 왜그 세월호에 대한 얘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슬퍼하고 또그면 한국이 다들 마음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침몰했던 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배가 넘어지지 않고 갈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군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넘어지지 않는 균형 잡힌 배로 잘 목적지를 해서 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배 아래가 무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위보다 아래가 무거워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배 아래는요. 제가 요번에 보니까 무게를 주기 위한 그 물을 채우는 큰 탱크가 있대요그 물이 바로 평형수라고 하는데 배 상태에 따라서 물을 넣어주고 빼준다고 합니다. 짐을 많이 실으면은 아무래도 위쪽으로 그렇게 이 균형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를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만만큼 물을 더 넣어준다는 거예요. 짐을 실은 것만큼의 30%를 바로 평형수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배가 균형에 맞아 아,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세오르 사건을 보면은 자동차와 컨테이너를 물론 기준 이상으로도 많이 실었고 많이 실었기 때문에 평형수를 더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뺐다라는 그러한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있으니까 물을 더 넣으면 더 가라앉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 이저 기름이 더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아마 평형수를 뺐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휘청했을 때. 아래가 무겁지 못했기 때문에 위가 너무 위여가지고 잡아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교회라는 배가 흔들리지 않고 평행을 유지하려면요, 교회가 아래가 무거워야 된다. 그게 뭡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교회는 겸손히 섬기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 특별히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십이 아래에 있어야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이 돼. 위 올라와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대균형은 잃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형수가 아래쪽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교회의 리더십들의 영적인 상태가 충만해야 돼.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 말씀을 배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교회 리더들이 겸손해야 될 것이고 그 영혼의 생명의 물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임직 받는 권사님들 또이 겸손함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목사로부터 모든 실령직 모든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생태로 채워져 있을 때 교회가 균형을 잘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어,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배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돌아야 되다 이번에 보니까 너무 급하게 돌았다니 세우르가 너무 방향을 빨리 돌리면서 어, 넘어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미리 미리 준비하고 미리 미리 돌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단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교회 에 빨리 빨리 같은 문화, 급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둘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가 해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것도 보면은 서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바꾸려고 할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게이 뉴욕에 보면 어떤 그큰 교회. 예,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젊은 1조 목사, 1.5세 목사님이 오면서 교회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다가 확 부딪혀 가지고 막 교회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오자마자냥 제단을 막 컨템포러리 식으로 바꿔 버리고 막 십자가를 없애 버린다. 그때 나중에 막 편지가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어, 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그 모든 생각을 서로 만들어가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가지는 교가 넘어지지 그, 그 넘어지지 않는 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쪽으로 몰리면 안돼 한쪽으로 몰리면 안돼배 속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싣는 자동차라든가 또 컨테이너들이 꽁꽁꽁꽁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세월호의 침몰의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라 얘기합니다 적당히 묶거나 아주 묶지도 않고 그저 세워놨기 때문에 배가 빨리 돌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휘청할 때 모든 짐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그다음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쏠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머리대시는 주님을 향해서 자기 자기리를 지키고 자기 사역에 열중해야 된다는 것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모아지게 되면 교회라는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사도바울이 지적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내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루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으냐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파에 나는 누구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막 몰리게 되니까 교회가 균형이 깨지고 흔들리는 교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사람을 향해서 몰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리로 가라. 그리스도 앞에 내 자리에 서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머리 드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니 다른 사람의 사역에 참견하고 비평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나갈 때 교회가 균형 있게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지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분량대로 자에게 주어진 은사 가지고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흔들림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을지를 향해서 함께 영적인 항해를 하는 배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리일 제일 교회라고 하는 배가 흔들림 없이 힘차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건지는 임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평안과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